안녕하세요. 카젬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의 2019년형 더뉴 카니발 2.2 디젤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지난해 초에 나왔었던 모델이라서 신차 리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번에 우연찮게 지난번에 그 벨로스터 N 차를 협찬해 주셨었던 포토그래퍼 최민석 실장께서 차를 이제 업무용 차를 바꾸면서 이렇게 촬영을 같이 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오늘 마침 또 주행도 해보고 짬이 나는 틈을 이용해서 리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더뉴 카니발은 2015년에 나왔던 올뉴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3세대죠. 근데 이제 워낙에 좀 올뉴 카니발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어떤 뭐, 물론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상당히 좀 손댈 데가 없을 만큼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었어가지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은 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살짝 좀더 화려해졌죠? 그런 차이가 있고, 요 밑에 안개 등이 네모난 형태가 들어갔고요. 헤드램프에 DRL이 요렇게 밑에 들어갔죠? 비상등은 지금 할로겐 타입이고, LED 타입에 이제 전조등이라든지 추가 주행등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사실은 드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부득이하게 열어놓고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겉에서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도 여전하고요. 오늘 그리고 촬영 장비를 싣고 오다 보니까 트렁크에다가 짐을 상당히 많이 싣고 왔어요. 짐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리어 램프 그래픽이 달라졌는데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달라졌죠?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저렇게 들어옵니다. 밑에 그리고 범퍼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약간 좀 스포티해 보이는 리어 디퓨저가 어떤 건데 공력 성능이라기보다는 그냥 디자인 요소로 볼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갔습니다. 네, 디자인은 이 정도예요. 사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편의사양이 좀 더해진 게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좀 추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있죠. 지금 전방 충돌 경고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우측방 충돌 경고 시점, 우측방 충돌 경고음, 후방 교차 충돌 경고,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센터 페시아의 디자인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됐어요. 하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또 액티브 에코, 열선 통풍,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카메라. 스티어링 휠의 형태가 달라져서 미니밴 스티어링 휠치고 상당히 스포티해요. 그래서 이 엄지 거리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이 버튼들이 왼쪽엔 이제 오디오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트랙 넘기는 것, 그리고 전화 받고 끊는 것, 그리고 오디오 소스를 정할 수 있는 모드 버튼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메뉴 설정하는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어댑티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거리 유지 장치도 있고요. 근데 얘는 완전히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앞차와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뉴 카니발은 요소수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유구 옆에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카니발은 미니밴답게 요 위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열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저렇게 원터치로 슬라이딩이 되죠. 아주 큰 특징이자 아주 필요한 편의사양이 아닌가 싶어요. 닫아보면 레일이 작동하는 소리가 살짝 납니다. 근데 닫힐 때 소음이 상당히 좀 스무스해졌네요. 그리고 트렁크도 물론
버튼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원터치는 아니고 누르고 있으면 지금 삐삐삐 소리와 함께 열려요. 지금 짐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어서 다시 닫아 보겠습니다. 닫는 것도 되는데 네, 닫히는 소리나 어떤 진동은 좀 있는 편이네요. 2열 도어도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원터치로 열립니다. 시트를 바깥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팔걸이가 양쪽에 다 있죠. 그래서 이것도 꽤 쓸모가 많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공은 돼 있는데 통풍은 아니고 열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는 그리고 전동식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3열 승객이 편히 탈 수 있는 입구가 나오고 시트의 두께는 하지만 두껍진 않습니다. 2열 공간은 이쪽에 보시면 일단 센터 암레스트에 컵홀더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또 이쪽에는 USB 포트하고 이 차는 이제 열선도 2열 열선도 들어가 있고 220볼트 콘센트 하고요. 또 이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발 넣는 공간도 발등을 깊숙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저쪽은 이런 송풍구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걸 수 있는 고리도 있죠. 옆좌석을 보여드리자면 상당히 창문도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2열 승객은 뭐 옆쪽 시야가 꽤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이런 터치식으로 지금 시동이 켜 있지 않아서 그런데 LED 타입의 이런 실내 등이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가 머리 위에도 또 있고 이쪽에도 별도의 송풍구 공조장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터치 방식의 문을 닫을 수가 있는데 소리가 상당히 적어요. 전보다 더 작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동식으로 또 차양막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쓸모 많은 편의사양이죠. 그리고 여기다 쉽게 걸 수가 있고 3열 승객으로 해서 3열에도 저렇게 선쉐이드가 수동식으로 있고요. 또 송풍구가 위에도 뚫려 있죠. 이쪽에는 컵홀더가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USB 포트가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더 뉴 카니발 주행을 해보겠고요. 시동을 걸어보면은 이 정차 상태에서도 살짝 기존 모델보다 좀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소음도 그렇고 지금 어떤 진동 올라오는 것 자체가 약간 미세하게 이 운전대라든지 아니면 페달 통해서는 전해지는데 이 부분도 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은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간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비를 좋게 한 그런 효율성을 좀 끌어올리려고 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엔진은 2.2L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서 최고 출력은 202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5kg 포스미터를 냅니다. 지금 일단 일반적인 주행 상태에서는 이미 올뉴 카니발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 카니발도 상당히 미니밴치고는 훌륭한 주행 성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니밴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안락한 편안한 주행 성능을 갖고 있었어서 그 부분을 얼마나 좀 더 가다듬었을지가 더 뉴 카니발의 방향성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여기에 이제 3.3 허솔린 모델도 있지만 지금 이 차는 2.2L 터보 디젤 엔진입니다. 국내 미니밴 시장은 기아 카니발이 있고 또 현대 스타렉스가 이제 양분하는 시장이죠. 메인 모델인데 카니발은 스타렉스보다는 상용차보다는 좀 더 승용차에 가까운 그런 편의사양과 어떤 성능을 갖고 있어서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혼다 오디세이도 있고 토요타 시에나도 있었고요. 그보다 이 카니발은 어떤 굴지에 지금 이게 거의 풀옵션 모델인데 가격이 4천만원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모델 대비 뭐 많게는 150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다른 모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에 그 올뉴 카니발 탔을 적에도 참 좋았었던 게 이 승차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물렁한 그런 물침대 같은 승차감이 아니라 적당히 바운싱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스프링이 늘어나는 거를 댐퍼가 잡아주잖아요.
그 부분이 참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상하 바운싱을 상당히 잘 제어한다는 게 운전 내내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운전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승차감이잖아요. 속도 방지 턱을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어떤 노면의 불규칙한 그런 상태에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카니발은 거의 모든 노면 상황에서, 물론 지금 포장된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음 같은 걸 상당히 잘 걸러내요. 그래서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불쾌한 진동들이 꽤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MVH도 소폭 개선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떤 유리, 그러니까 이 양옆에 유리적인 것들은 이중 접합유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만져보면은 살짝 두꺼운 유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어쿠스틱 글라스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실내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노면음들이 상당히 잘 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자체가 생긴 게 상당히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앞에 윈드실드도 지금 보이실 텐데 꽤 많이 누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맞바람을 잘 뒤로 흘리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번 신형은 이 바닥에 특히 좀 흡차음재를 좀 넣지 않았나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쾌한 진동, 소음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잘 걸러지지 않았나 싶어요. 휠 타이어는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은 지금 기존 모델 대비 좀 더 소폭 올라갔어요. 지금 그리고 연비는 고속주행이긴 한데 12.3이 나오고요. 이 8단 변속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변화인데 만족도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되게 매끄럽고요. 그렇다고 또 어떤 운전자가 좀 더 가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추월 가속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지체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약간 좀 생각한다고 그럴까요? 변속기가 뭐 단수를 내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 라는 게 없이, 지금 심지어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를 활성화 해놨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에코라고 이제 기아에서는 부르죠. 에코를 끄면 좀 더 이제 효율성은 좀 줄이는 대신 좀 더 편안한,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 없이 달릴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런 변속기의 도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더 뉴 카니발은 아마 그런 2015년형 그 올 뉴 카니발과 비교할 적에는 상당히 주행 성능에서, 특히나 그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인테리어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스티어링 휠이 정말 미니밴의 운전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잡는 맛도 훌륭하고요. 유격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미니밴 자체가 그렇게 어떤 막 휘몰아치는 어떤 내 마음껏 내지르는 차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미니밴은 이런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을버스를 탄다거나 버스를 타면 운전대가 좀 누워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카니발은 거의 뭐 SUV에 비슷한 수준으로 스티어링 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 텔레스코픽도 가용하는 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아래 위로 아니면은 이 뽑는 것도 참 운전자 체형에 맞게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트 포지션 자체가 어떤 좀 미니밴보다는 좀 더 SUV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단지 이런 편의사양이라든지 적재성, 거주성 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행성적인 부분에서도 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미니밴인 것 같습니다. 미니밴이라는 차 자체가 2열 승객의 어떤 승차감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2열에 좀 앉아서 달려보는데 정말 의외인 게 1열보다 2열이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하기도, 지금 거의 물론 1열의 운전석 조수석의 쿠션은 더 좋아요. 근데 2열 시트도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엉덩이 받침은 살짝, 허벅지 받침은 좀 짧은 건 있어요. 근데 등 받침이라든지 무엇보다 이 팔걸이가 굉장히 편하게 잘 몸에 붙어서 장거리 주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나라든지 아니면 오디세이 차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아자동차의 2019년형 더 뉴 카니발 2.2 디젤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상품성이 훨씬 좋아졌네요. 파워트레인 변화에서 오는 그런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수입 미니밴들도 지금 속속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어떤 기아 카니발은
상당히 좀 가정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일반 법인이 됐든 쓸모가 더욱더 많아지고 굳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아 카니발 시승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